자율주행 자동차의 최고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가진 컨텐츠를 가진 회사가 그걸 바로 로봇이 있으면 로봇도 곧바로 자율주행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봇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쓰는 어떤 그 생활형 로봇이죠. 네이버도 미래의 주력으로 로봇을 보고 있다 저를 봐요. 네. 자율주행 기능과 뭐 이런 걸 다 포함 인공지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되죠. 타겟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그 머스크도 그 보면은 로봇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고 네네.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의 어떤 주목해야 될 가치를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직접 처음에 로봇 시연할 때는 들고 모시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버전이 나오고 네네네. 점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2024년 이 로봇 세대도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2024년을 제가 이제 로봇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한 것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자율 주행 기능이죠. 그러니까 미래 로봇 산업의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기에 로봇 산업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율 주행 기능이고요.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왜 로봇 산업으로 가느냐, 휴머노이드 가느냐는 테슬라는 거꾸로 보면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의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건물 안이든 밖이든 자율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최고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가진 컨텐츠를 가진 회사가 그걸 바로 로봇이 있으면 로봇도 곧바로 자율주행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봇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능이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 로봇이 인간과 같이 일을 하려면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자율주행, 스스로 알아서 따라와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인간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자율주행 기능은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에요. 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곧바로 인간과 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혹은 공장에 일하는 데 지식을 가지고 서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로봇에 들어가면 로봇을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가 훨씬 더 빠르게 온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을 산업을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인 자율주행 기능과 인간처럼 대화하는 기능에서 이게 먼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탑재하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생성인공지능 탑재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로봇이 자율주행하지 못해도 두 발 휴머노이드 안 가도 팔만 있어도 거기 안에 생성인공지능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이 요리하는 로봇 뭐 팔만 있는 로봇을 이렇게 선보였잖아요. 거기에 생성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팔하고. 그렇죠. 팔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네. 로봇팔하고.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바퀴를 달면 이게 돌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은 부차적인 기능이고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서비스를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청소기 로봇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데 요새는 청소기 로봇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생성인공지능 챗GPT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 팔이 달리면 다른 일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그래서 로봇 산업을 소비자들에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서비스화 하느냐에 대해서 이 모델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 로봇이 말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지식을 갈 수 있고 자기가 명령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탑재된다면 그것을 지금 로봇에서 스스로 못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 부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탑재하기만 하면 로봇 회사들도 굉장히 커다란 수혜를 입게 되고 이것을 탑재하면서 로봇과 그러니까 로봇 혹은 기계에 이걸 탑재해서 로봇 산업에서 소비자들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앞당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도 우리 그 올 한 해도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로 해서 협동 로봇이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이건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네. 네. 이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보다는 네네. 그래서 뭐 치킨을 튀겨주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번에 그 오픈 AI도 그 네오라는 로봇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로봇 회사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쓰는, 공장에서 쓰는, 산업 현장에서 쓰는 B2B형 로봇이죠. 이 시장은 조금 더 정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로봇캐가 돌아다닌다든지 혹은 건설 현장에 뛰어든다든지 뭐 어떤 재난 현장에 간다든지 이런 거는 로봇 자체의 어떤 그 활동성, 이 역량에서 굉장히 정교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로봇 자체에서도 기술력 발전이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천천히 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봇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쓰는 어떤 그 생활형 로봇이죠. 이 생활형 로봇은 그런 서비스만 탑재해도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기존의 회사들이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 네. 물론 내년 1월로 좀 연기가 됐긴 했습니다만 뭐 네네. 발표하겠다도 얘기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거의 투자를 하죠. 투자를 했고요. 네네. 그 외에도 뭐 LG와 네이버 뭐 그렇죠. 역시 현대기아 로봇을 자동차도 아마 로봇을 저희가 보기에는 주력으로 앞으로 삼을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예 그 뭐죠?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 보스턴 인수했으니까. 다이내믹스 네네. 인수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국내 이 삼성과 LG 네이버의 로봇 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일단 우리 국내 기술이 좀 궁금해요. 국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세계적인 근데 회사를 그 전에 삼성과 LG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이버도 로봇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네이버 지금 그 빌딩 만들면서 네이버는 주로 실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로봇. 예, 거기에 자사에 이미 오히려 랩으로 본다면 삼성보다도 뛰어납니다. 아, 그래요? 예, 네이버 제2사옥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 안에서 지금 로봇에 대한 어떤 그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네이버도 미래의 주력으로 로봇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자율주행 기능과 뭐 이런 거다 포함, 인공지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되죠. 타겟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삼성전자와 LG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삼성전자와 LG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체로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세계 탑그룹에서 견줄 수 있는 기술 수준은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제가 이제 왜 한국 기업들이 이 로봇 산업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특별히 삼성과 LG를 본다면 우리나라 삼성과 LG 하면 대표적으로 보면 사실은 백색 가전이었어요. 근데 이 백색 가전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나 후발 기업에 전부 다 뺏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가성비 경쟁에 들어갔고 거기에 지금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이제 매섭거든요. 그래서 향후로 봤을 때 심지어는 스마트폰 하드웨어 자체도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한 거죠. 그런데 삼성과 LG가 로봇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향후에 주력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거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혹은 그보다 더큰 시장이 로봇 시장입니다. 생활형. 그래서 네. 또 하나는 거꾸로 이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면 백색 가전에서 단순하게 뭐 TV나 냉장고나 세탁기의 어떤 기능적 측면을 파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그 시장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 자체 혹은 가성비 자체로 볼 때는 중국 기업들이 앞설 수 있지만 거기에 로봇 기술을 더 추가한다든지 인공지능 기술을 추가한다든지 그것을 생태계화 합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 하드웨어 자체의 퍼포먼스가 중국과 같더라도 혹은 못하더라도 그걸 팔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끼워 팔기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과 LG의 기술이 단순히 로봇만 보면 안 되고 이 백색 가전 기술과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삼성이나 LG는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로봇의 하드웨어만 만드는 어떤 뭐 외국의 어떤 그 스타트업보다는 기술적인 종합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더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미래가 밝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벌 경쟁력 우리 한국 기업들도 지금 충분히 그렇죠. 충분하고 지금 계속 충분하죠. 준비해 나가고 준비해 있다 나가고 이렇게 있다라고 봐야 보면 됩니다. 되겠군요. 네네. 요즘 그 AI와 AI를 활용한 그 어떤 의료기기들 뭐 이러면서 의료와 관련해서 AI 의료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화제가 많이 되고는 있는데 책에 나오는 거 보니까 나노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나노 로봇. 네. 이것은 아무래도 좀좀먼먼 미래죠. 미래 같기는 한데 네네. 이런 식으로 의료와 관련해서 많이 접목이 되고 있나요? 의료도 접목이 될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인공지능과 로봇.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의료 뭐 나노 로봇을 다룬 것은 이 책은 이제 2024년 내년도에 대한 트렌드 실제로 구현되는 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10년 후, 20년 후먼 미래지만 그먼 미래의 기술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라는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사례를 들었던 거고요. 의료 측면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은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투자적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셔야 됩니다. 요새 단순하게 급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네네. 좀 무섭긴 해요. 그렇죠.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지금 이 2024년도에 그 서비스 로봇 시장 네. 얼마로 보고 있나요? 내년도에는 대략 글로벌 시장을 1,250억 달러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시장인데 이것이 이제 산업용이 아니라 우리 서비스용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네네. 어떤 로봇이라고 봤을 때 시장은 엄청난데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을 이렇게 약간 떠올려 봐도 아직도 멀었구나. 네, 네. 그렇게 볼 수 아무래도 있죠. 미국이 세계적인 강자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정밀한 어떤 움직임이나 부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여전히 강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서비스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죠. 이런 경우에 혹은 완제품화시키는 능력은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좀 더 경쟁력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이 만드는 어떤 서비스 어떤 모델이라든지 만들어진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추격해서 그 시장에 진입하는 시장의 일부를 가져오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로봇 하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런 거 보면은 머스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전기차 분야에서도 그렇고 또 이 로봇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암호화폐도 아마 그 떠오르고 그렇죠. 지금 스페이스X 스타링크 네네. 네. 이쪽 이 스타링크와 관련된 이거와 관련된 우주 그 통신 이쪽도 상당히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건 이제 차세대 통신의 어떤 기술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통신은 우리가 지상에다 기지국을 세워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지국을 뭐 5G, 6G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전체적으로 세팅하는데 혹은 그걸 확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상에다 하기 때문에 사실 통신 혜택의 음영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저궤도 위성을 하게 되면 위성 자체의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은 측면에서 몇천 개 정도만 띄우면 사실 뭐 몇천 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상에 우리 통신사들이 지상에 세우는 기지국보다 좀 적잖아요. 물론 가격은 그게 더 비싸지만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그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랬지만 뭐 전쟁 지역, 분쟁 지역에 통신 서비스가 지상 통신 서비스가 불통이 됐을 때에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저궤도 위성이 좀 커지는 거는 우리나라는 약간 그걸 좀 느끼지는 못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지상통신망이 굉장히 잘 깔려 있어서 어디를 가도 잘 터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커버리지가 안 돼요.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사막 한가운데 산 높이. 맞아요. 그렇죠. 땅이 넓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통신회사도 한 통신회사가 전체를 다 커버를 다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오지를 간다든지 산을 간다 이런 경우에 안 터지게 되면 어떤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즉각적으로 커버리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 시장은 지상,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상의 통신망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병행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어떤 그 통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들을 높일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이 된다. 근데 이제 역시 이것도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나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000개 정도로 발사할 예정이거든요. 인공위성. 그렇죠. 그래서 초당 한 400메가급 서비스가 지금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요. 중국도 굉장히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3,000개 정도 저궤도 위성을 중국 정부가 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어떤 그 헤게모니도 되거든요. 이번에 전쟁에서 봤듯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헤게모니도 그렇죠. 되거든요. 통신이 그렇죠. 모든 걸 좌우하니까. 네네. 그리고 국내 서비스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고 적게는 기업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크게는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무기와도 연관된 그런 어떤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6G
사실 우리가 5G 뭐 기대감이 컸었는데 뭐 통신사들이 뭐 별로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장치를 잘 안 깔면서 네네. 5G 그 통신의 어떤 서비스를 못 느끼고 있다. 그렇죠, 이게 불만인데 그렇죠. 한편에서 나오는 얘기는 6G가 나오면 이 5G는 바로 사양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일단 이 스타링크가 우리가 6G라고 봤을 때 이게 이 우리 기존의 그 지상 통신망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충분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감이 있죠. 왜냐하면 저궤도 위성이고 또 위성이 아무리 많이 쌀 수 있어도 그래도 지상의 기죽을 만드는 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드니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빅테크 정도나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국가가 해야 돼. 그런 서비스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는 사실 또 수익률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일반 기업이 떠들려요. 예,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전송량 이런 데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음영 지역을 좀 커버하는 그 정도의 역할. 그렇죠. 그런 데 역할이고요. 결국은 통신 서비스의 핵심은 지상에서 진행되는 거고 5G보다는 이제 6G로 가는 그런 형태고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납득은 됩니다. 왜냐면 뭐 새로운 통신 기술이 나와서 5G가 나오고 뭐 우리가 4G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기업은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반도체가 삼성과 뭐 그 SK가 반도체 투자를 하지만 새로 반도체 기술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공장을 대규모로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은 투자를 하면 BP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통신 기술은 굉장히 발달하고 혹은 그 통신의 어떤 그 요구는 더 커지죠. 왜냐면 서비스업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투자를 했는데 다음 어떤 5G, 6G 넘어갈 때 BP를 못 뺄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마 그 기술이 빨리 오게 되면 그 기술을 위해서 현재 있는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데 기업에서 경영상 수지가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투자가 더 안 들어가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은 기업은 6G로 간다. 라는 거고요. 근데 5G와 6G 우리가 봤을 때 그럼 5G와 6G 넘어가는데 뭐 겨우 한 단계 정도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두 개는 패러다임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은 5G에서 6G 넘어가서 5G 기술을 좀 더 디벨롭 시키는 우리가 뭐 4G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단계 이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그 주파수 연결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규모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딜레이 실시간에 이 딜레이를 없애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단순히 주파수를 높이거나 대형 데이터를 보내는 폭을 높이거나 이 수준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부가적인 하드웨어 아까 했지만 그 지연 시간을 줄이고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고 해서 총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키워드 그걸 제가 이제 실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게 됐을 때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트윈까지 다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렇지. 자율주행 차가 가다가 사고 나는 그 순간 그렇죠. 0.몇몇몇 초에 그렇죠. 예? 그 순간에 결정을 내리려면 이게 예? 돼야 그렇죠. 되는 거죠. 거의 딜레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스타링크가 추구하는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죠. 스타링크는 상관없이 지상의 6G가 그렇고요. 6G가 지상에 새로 그렇죠. 깔려야 된다. 그렇게 깔리고 그게 스타링크나 이런 것이 보완을 해서 효과를 음영의 효과를 그러니까 스타링크나 이런 거는 음영의 효과를 그 서비스가 안 되는 왜냐면 지상은 안 터지는 곳이 없게 그렇죠 그 보안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로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파리로 모니터가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파리로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 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 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